다음에 요거 5번 바로 가볼게요. 사이콜로지스트는 심리학자인데요. 사이카이트리스트라고 정신과 의사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내용이 일치로 간다면 얜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심리학자라는 거. 네. 사이카이트리스트라고 하시면 돼요. 심리학자인 게리 클레인이라는 애가 어떤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떤 거에 대한 스토리였냐면은 바로 이제 소방관들 한 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방관들이 뭘 했냐면은 여기서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죠? 후겠죠? 대답 안 해, 이씨.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엔터 그 집으로 들어가는 소방관이고요. 어떤 집이냐면 그 집에서 키친이 was on fire. 그 키친이 지금 그 되게 불나고 있었던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소방관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지금 이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엔터 다음에 인투 안 된다고 들어갔잖아요. 엔터링 투는 왜안 쓰냐? 엔터링 투 뜻이 뭐게? 시행하다, 착수하다라고 해석하거든요. 해석이 달라지죠. 그리고 원래 엔터는 어디 장소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뒤에 전치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enter a house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바로 그 소방관들의 한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soon after. 걔네가 지금 이 키친을 호스팅 다운을 시작을 하고 나자마자 이렇게 쓴 건데, 호스 다운이 찾으면 호스로 씻어내리다라고 나오고요. 스타트는 시작을 하다라는 건데, 시작하다는 건 원래 to 부정사랑 ing랑 둘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to 호스도 돼요. 그래서 이 키친을 호스로 씻어내리고 있다 맞아 이거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커맨더가 헐드 힘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샤우트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지. Let's get out of here. 여기 나가자. Without realizing why.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겠죠. 육감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열심히 이제 막 호스로 씻어내리고 있는데 지휘관, 커맨더는 지휘관이고요. 여기 E로 바뀌게 됐을 땐 커맨드는 칭찬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휘관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Let's get out of here. 여기 한번 나가, 여기 나가자. Without realizing why. 대체 뭐인지는 깨닫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샤우트는 ing도 되는 거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나 ing나 둘다 상관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하고 나서 거의 즉시죠. 거의 즉시 지금 뭘 하게 되냐면은 애프터 뭐 하고 나서 이 소방관들이 이스케이프 탈출하고 난 다음에 거의 직후에 이 바닥이 콜랩스를 했어요. 바닥이 완전히 이제 그 붕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only after the fact 이거 도치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only절을 맨 앞으로 뺀 거고, 네, did 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좀더 강조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직 그 fact 바로 직후에 얘네가 깨달은 거는 대처를 깨달았고 and 대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 지휘관이 대처를 깨달았어요. 우선은 이 불이라는 게 유난히 조금 quiet, 조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그 본인의 귀가 had been unusually harsh. 유난히 좀 귀가 많이 뜨거웠다는 점. 그리고 불이 굉장히 유난히 조용했다라는 점. 그 대처를 깨달았던 거는 그 사실 이후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Together는 그거 다 모아서 these impression, 이러한 인상이, 이러한 감명이나 인상을 말하는 거잖아. 감명이나 이러한 인상, 여기서 이제 요 1번과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유난히 조용한 불, 유난히 귀가 뜨거웠다는 거. 이러한 감명과 인상이 프롬프트, 자극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자극한 거였냐? What he called. What he called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소위 이른바 이것을 자극한 거죠. Sixth sense of danger. 위험에 대한 육감을 자극한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이보크라고 하나 더 써놨거든요. 이보크는 자극하다, 유발하다라는 뜻을 썼는데 사실은 이러한 감명이나 인상이 육감을 위험에 대한 육감을 자극했다, 야기했다, 불러일으키다 하면은 커즈랑 리드투랑 뭐 리졸 안 썼어요. 너무 뻔해서 쓰진 않았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프롬트라는 게 야기했고 자극했다라는 거니까 이 생각이. 이보크만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he had no idea what was wrong.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had no idea 몰랐는데 but he knew something was wrong. 뭐가 잘못된 거는 알았는데 뭐가 잘못된지는 몰랐다는 거죠. 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그래서 대절은 턴아웃이 됐어요. 진주어가 판명이 됐다는 건데 예, 대절이 진주어고요. 대절이 이제 보니까 그 불의 근원이겠죠? 센터 뭐 아니면 헐트 그 진앙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진원이죠. 처음에 있었던 그 헐트는 헤드 뭐가 아니었다. 키친이 아니었고 인 더 베이스먼트 빌로였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하실이 바로 불의 근원이었던 거지. 키친이 불의 근원이 아니었다라는 건 대절이 턴아웃 이제 판명이 됐다. 그래가지고 컬랩스 붕괴가 했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 그냥 있었으면 뒤졌겠지. 근데 얘가 뭔가 나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느꼈으니까 이제 나왔겠죠. 주제가 와 없는데요. 한 예시를 들어서 위험에 대한 육감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의 예시를 든 것뿐이고 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건 다음 거는 21번 요건데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크라우드와 펀딩에 그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크라우드가 뭐임? 군주. 펀딩. 자금 조달. 군중이 자금을 조달하는 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 말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 아니겠습니까? 한준이 정신 차려. 그래서 이 군중이 자금 조달하는 건요. 새롭고 훨씬 더 협조적인 방식이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을 secure은 무슨 뜻으로 해석할래? 확보하다, 보장하다. Guarantee 좋네.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는 되게 협조적 방식이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내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실 거대한 대주주를 찾아다녔거든. 근데 앞으로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올려서 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십시일반하는 그 느낌이랄까? 이렇게 이제 가는데 It can be used.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대요. Such as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그 어떤 곳에 좀 가치 있는 코즈에 대한 도네이션을 요청하던가 이거 1번 and 또는 generating 이런 거 하든가. 그러니까 우선은 가치 있는 여기서 코즈가 명분인데 day라고 해요. day 명분이라고 하잖아. 큰 목표죠. 가치 있는 큰 목표를 위해서 도네이션, 기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제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이런 컨트리뷰터 이 얘네들과 함께하는 기부자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 기금을 만들어내는 기금을 만들어내는 것,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내는 것 또는 아니면은 기부를 요청하는 것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키는 건 크라우드 펀딩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인 에센스는 본질적으로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퓨전이다. 퓨전이 뭐냐? 융합. 뭐가 있을까? C 있잖아. 컴뷰션? 콜라보레이션. 또는 콤비네이션. 소셜네트워킹과 벤처캐피탈리즘. 캐피탈리즘 뭐야? 자본주의, 벤처 자본주의와 소셜 네트워크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자체로 잠깐만. 네. 한 1분만.
in just the same way. 이러한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had rewritten. 다시 한번 썼는데요. The conventional rule. 요 이제 전통적인 룰인데, 어바 뭐에 대한 거냐면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서로서로 교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소셜 네트워크가 새로운 방식으로 쓴 것처럼 이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의 베리에이션, 변형 형태로서 크라우드 펀딩도 해지 가지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대요. 새로 쓰는 거지. 뭐에 대한 규칙을 새로 쓰는 거냐면은 비즈니스와 그외 다른 프로젝트들은 get funded 받는 거죠. 기금을 조달 받는 거예요. In the future, 미래. 미래에 뭐 되게 많은 사업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방식에 대한 규칙을 다시 쓴 가능성. 을 열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 자금을 조달받는 사업체가 자금을 조달받는 여러 가지 방식에 관련된 규칙을 다시 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말했죠? 원래는 그냥 대주주를 찾으러 다녔다니까? 진짜 그냥 제 모든 프로젝트에 돈 좀 넣어주십시오. 그냥 대주주 한 명 찾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소액으로 조금 조금씩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can be used, 이게 중요하군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있죠? 요 단어. 데모크라티제이션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게 뭐라고 해석하냐? 민주화죠. 바로 이제 그 비즈니스 파이낸싱에서 파이낸싱 재정이니까 사업 재정에 있어서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서 민주화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민주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걸 민주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써 여겨질 수가 있다. Can be viewed, can be seen, 여겨진다. Can be regarded, 여겨질 수가 있다. 요 단어 정도는 두 개 정도는 꼭 봐야겠죠.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 자금 조달의 민주화다. 그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피탈도 역시나 자본이거든요. 자본을 소싱 조달하는 것과 그리고 얼로케이션 할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투 스몰 상대적으로 조그맣고 픽스트 정해져 있는 마이너리티 소수 정해져 있는 소수한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은 모든 사람들에게 엠파워를 하는 거야. 힘을 준다는 거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투 어세스 접근할 수 있고요. 접근할 수 있어요. 뭐와 뭐를요? 컬렉티브 위스덤. 컬렉티브 위스덤은 뭐라 그래? 공동지혜라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집단지성. 그렇지.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집단지성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파켓머니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뭐 파켓머니라고 하면은 소액의 돈이에요. 네. 집단지성에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파켓머니 같은 것들도 역시나 사용을 할 수 있게 힘을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이낸싱의 데모크라티제이션이라는 거다라고 하는 5번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네. 주제문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이게 있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의 집단 지혜와 적은 돈에도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 크라우드 펀딩은 이게 자금 조달의 민주화로 여겨지는 이유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냐?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나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그 집단 지혜와 적은 돈에 다가갈 수 있게 하니까 자금 조달의 민주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목은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점점 데모크라티제이션 오브 비즈니스 파이낸싱 사업 재정의 민주화 크라우드 펀딩은 민주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금을 조달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 왜 이런 거 자금을 조달을 해야 그래도 거기에 수익금을 배분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런 걸 좀 하면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소액을 투자해봤자 소액밖에 안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은행 이자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 거 마지막 29번까지 마무리하고요. 뒤에 두 개 11번이랑 12번으로 들어가져 있는 요거는 토요일에 마무리하고 추가로 토요일에는 스톡라이트 좀 더 나가겠습니다. 11번 하면 안 돼요. 싫어요? 이거 할 거예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맨 밑에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뭐가 그거죠? 내용이. 싫어요. 미스테이크라고 들어오는지 약간. 제가 지금 약간 생각을 한 게, 아, 너무 약간 단호했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겠습니다. 실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딱 보시면 되는데 능력이 있는 애들은 실수를 하면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가고요. 능력 없는 애가 실수를 하면 호감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유재석이 한때 되게 날라리처럼 담배 되게 꼴초였거든요.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근데 유재석은 기본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관리 진짜 철저하고. 근데 그런 사람의 흑역사가 보여지고 되게 아, 담배를 피는, 요새 인터넷에 핫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이런 짤이 나왔다? 사람들의 호감도가 더 올라왔어. 역시 유재석 귀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잖아? 이렇게 된다? 근데 애초부터 별로야. 능력도 떨어져. 맨날 뭐 이렇게, 난 기안팔사 갑자기 생각났는데, 기안팔사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안팔사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걔를 되게 많이 욕한단 말이지. 왜냐면 얘가 또 막 맨날 웹툰 지각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는데 실수나 말실수를 하잖아? 그럼 더 떨어지는 거지. 뭐만 하면 욕해.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건 뭐냐면 같은 실수를 하지만 능력 있는 애들은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능력이 없는 애들은 호감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보시면 좋겠네요. 인지된 능력이, 그리고 이제 호감도, likability,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 같은 실수긴 한데 실수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반대 효과, opposite impact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필기본 보내드릴 거고요. 하나씩 보죠. 그 사회심리학에서 어떤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pretfall effect래요. 근데 pretfall effect가 state 뭘 말하고 있냐면은 개개인의 인지된 attractiveness요. 바로 이제 매력이죠. 매력은 increase 올라가더라 또는 내려가더라. after 뭐 하고 나서 실수를 하고 나서 내려가거나 올라간다는 거야. 매력이. 근데 그게 뭐에 따른다는 거죠?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ompetence에 따른다는 거죠. 이 뒤에 거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매력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라는 거는 뭐에 따른다? 그 사람의 인지된 컴피턴스에 따르다라는 거죠. 애가 원래도 잘하는 애가 실수하잖아? 너도 인간적이구나? 아, 진짜 완벽한 줄 알았는데 진짜 아, 귀여워. 이게 되는 건데 원래도 맨날 지각하고 원래도 거지 같아. 근데 걔가 지각을 또 해봐. 와, 저 새끼를 잘라봐라 이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컴피턴스를 proficiency로 이게 능력이거든요. 같은 동의어로 쓰실 수 있고 펄시브드도 조금 중요한 거는 인지된 매력이 매력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건데 인지된다라는 건 recognized나 accepted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 매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셀러브리티가 웬만하면 뭐라고 여겨지는? competent, 유능한 인디비주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셀럽이 있다고 보아. and 그리고 얘는 종종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 presented as 이런 식으로 보여져. flawless하다. flawless 뭐야? 네, 결점 없는 거죠. perfect 하다라고 여겨지는 거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여겨지는 애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얘가 committing blunder를 한 거. blunder가 뭐게? 실수예요. 대실수라고도 하는데 실수를 저지른 거야. 실수를 저지른다는 건 주어
저지르는 건 오히려 휴머니스가 endearing to others, endearing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용사로 charming해 보이는 거죠. charming이 매력적인 거잖아요. captivating은 뭐라고 해석하냐? 아니 매혹적인. 네. 뭐 괜찮네. 남들에게 굉장히 이 인간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애인 경우에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이건 this is because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원인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얘네는 who never make mistake, 실수로 하지 않는 요 도즈들은 are perceived as 뭐라고 여겨지냐면은 being less attractive. 원래는 이제 약간 덜 매력적이기도 하고 덜 선호적이었거든요. 된 누구들보다. 약간 가끔씩 실수를 하는 애들보다 실수를 진짜 아예 안 한다고 여겨진 애들은 와 쟤 기계 같아 왜 저래?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죠. 너무 막 실수도 하나도 안 하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애들은 일부러 그렇게 되는데 이 완벽함이라는 것, 이 완벽함이라는 건 즉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요 완벽함이 남들에게 이제 그 개개인에게 이 완벽함의 특징이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완벽함이라는 건 크리에이트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은 거리감을 만들어내요. 디스턴스를 만들어낸다고 보이잖아요. 거리감을 만들어내요. 이 거리감은 전반적 제너럴 퍼블릭은 대중들이니까 대중들은 cannot relate to, 연관할 수 없는. 여기서 emphasize with로 나왔거든요. emphasize with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니야. emphasize가 이거 강조. emphasize는요. pass가 아, pha다. 어. 어쨌든 이거 pass가 감정이잖아요. 아이 사이코패스 바보야. pathetic, empathy. pass가 이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어휘가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사이콜로지? 예. 어 그거 말하는 거잖아. 사이 맞아. 어 사이가 허벅지 살이긴 해. 사이 얘가 강조. 그래서 얘 뭐가 같냐니까 느낌이. 이게 감정이면 감정이입이 되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임? 이 거리감은 감정 이런 거리감을 만드는데 이 거리감은 대중들은 뭘 하는 못하는 감정이입을 못하는 그런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요 도즈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걔네들은 퍼시브드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되냐면 에즈 이거로서 인지가 되는 거야. 레스 어트랙티브하다라고 인지가 된다라는 거죠. 별로 덜 선호가 된다. 왜냐? 거리감이 생겼거든. 쟤는 진짜 다른 애야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아예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 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뭐라고 인지되는 애야 얘는? 에버리지 or less than이요.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특정 에버리지 컴피턴트 퍼슨 뭐다. 그러니까 평균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덜하다라고 또는 평균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애가 make mistake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he or she 걔는 아마도 will be less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호도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해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 반대 효과가 난다라는 이 부분 inverse, opposite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일부러 넣어놔. For example이랑 this is because. 요 뒤에 3번이 원인이야. 애초에 완벽한 애들은 어떻게 여겨 사람들이? 완벽해서 뭐라고 생각함? 야이씨! 거리감이 느꼈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완벽한 애들을 처음에 어떻게 느끼냐 아닐까? 별로. 싸가지였어요.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라
있는 대로 가. 처음에 처음에 너무 완벽해서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완벽하다라는 건 완벽함은 만든다, 거리감을 만든다며. 그리고 그 거리감은 뭐한 거리감?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동감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잖아. 근데 걔가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함? 공감대. 예, 뭐 공감대를 형성이 된다는 말이 있었나요? 아니 그 그렇겠죠. 외학교에 어떤 애가 1.6 맞았다고 오열하는 거 보고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실명 더 너무 훨씬 낫고. 그럴 수 있죠. 뭐 실수를 했다라는 게 사람처럼 보일 수 있대요. 야, 여기도 형광펜 쳐놔. 2번에 여기 부분. 그래서 그런 실수를 걔가 만약에 저지르면 오히려 인간성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차밍해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얘도 인간이구나, 로봇은 아니구나, 실수를 하긴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든다는 거죠. 단어 하나만 써주세요. 죽을래? 아이로 시작하는 미완성, 불완벽함. 아니야. 인컴플리트도 쓰죠. 또?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 미완성이요? 뭐 좀 떨어지는 거지. 완벽하진 않은 거지. 아이로 시작하는 거라고. 완벽하진 않다고. 아니야. Imperfect. 네. 이 두 개 단어는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I로 시작하는 단어를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경우가 그때 단어 문장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imperfect로 넣어주셔야 돼요. incomplete를 쓰시던가. 완벽하진 않은 거죠. 이렇게 단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는 보내드리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동반이어는 구두를 볼 건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